그래서 꼴랑 냄 다음 세트로 넘어갈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이거 하나 막혔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 다니까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죠.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그렇죠. Don't lie. Like 속에 있던 to가 튀어나와서 not과 합쳐져서 don't lie. You don't like.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You don't like.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넌 좋아하지 않니? 자, you don't like 붙어 있잖아,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둘이 한 몸이 됐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어? Don't you like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문제 완성.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이것 대신에 그것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영어로는 알파벳 두 개나 차이 나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신에 this 대신에 it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그렇습니까? 오케이, ugly의 뜻이 뭐예요? 못생기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못생겼다. 그것이 이게 누가 다예요? 누가 다. 그것이 못생겼다. 그 앞에 because 있으니까 못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서희 남자친구 잘생겼죠? 아니다. 없습니까? 남자친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 너의 남자친구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근데 he is 하면 묻지 않는 말이니까 뭐 이렇게 바뀌겠죠, 좀 이따가. 자, 일단은 묻지 않는 말 만드니까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다는 뭐예요? Your? 그렇지, your boyfriend. 요 boyfriend is 그렇죠. Your boyfriend is handsome. handsome이 잘생긴이란 어떤 시니까 요렇게 합쳐서 잘생겼다 했죠. 네 남친 잘생겼다. Your boyfriend. 끝나겠네요. 네 남친 잘생겼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할 때뭐 대신에 뭐 써요? 오케이. My boyfriend 대신에 he를 쓰겠죠. 너의 남친 잘생겼니? 그랬으면 나의 남친 잘생겼다. 아니면 나의 남친 못생겼다. 이렇게 해야죠. 너의 남친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boyfriend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다? he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he is handsome.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조금만 더 빠르게 뭐라고요?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그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그랬더니 그렇지. Yes, my boyfriend is handsome. 그다음 My boyfriend is not ugly. 큰일 날 뻔했다. Is your boyfriend handsome? Yes, my boyfriend is handsome. My boyfriend is not handsome. 이럴 뻔했어. 알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 좀 이상해요. 몰랐어요? I 그렇게 너 무섭게 수업할 거야. 자, 시끄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씨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동영상 봤어요?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저희 양념씨다. 자, 양념씨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양념씨는 양념씨 뒤에 뭐뭐 다가 온다는 게첫 번째 규칙이었어. 양념씨 뒤에는, 지금 오늘 할 양념씨는 캔인데요. 캔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다시라면 하다시를 써야 되고요. 하다시가 아니라면 비동사를 써서 하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양념씨가 나타나면 do나 does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숨어있던 애들은 계속 숨어있으면 돼, 그냥.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규칙은 양념씨를 쓰면 하다시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goes가 원래 쓰여 있었던 표현이라면, goes가 양념씨 뒤에 온게 아니고, go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 is, are도, 얘를 계속해서 비동사로 불렀던 이유가 얘 원래 모습이 뭐기 때문에? be이기 때문이야. am, is, are가 있었던 표현도 be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이게 양념을 뿌릴 때 규칙이야. 요리할 때, 요리하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이뭐 예를 들어서 갈비찜을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념을 뿌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갈비찜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후춧가루를 막 그렇죠? 후춧가루를 막세통막 넣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렇죠? 다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 나는 수영한다. 양념 뿌릴까 말까? 자, 양념이 들어가면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바뀐다고 했었어. 자, 나는 뭐 한다 수영한다인데 양념이 들어간 느낌이야, 양념이 없는 느낌이야? 양념이 없죠. 그래서 나는 수영하다가 뭐다? 그렇죠. I swim 하면 되죠. I swim.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였다? 비동사다, 하다시다? 하다시고. 그럼 두 들어있다, 더 들어있다? 두가 들어간 거죠. he, she, it이 아니니까. 누가다. I swim. 양념 없어. 담백해, 맛이. 됐습니까? 그다음 다음 표현.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다인데. 이번에 양념이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난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I can swim. I can swim.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장에서, 동영상에서 무슨 얘기했냐? 양념씨는 뭐뭐다라는 표현 어디에 와야 된다? 뭐뭐다 앞에 와야 된다 했어.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누가다가 어떻게 만들었냐? I can swim. 내가 수영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든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래서 누가 하다니까. 너는 만든다부터 들어가고. 너는 만든다는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고, 두더지야? 준비 다 됐네요. 양념 뿌릴까 말까? 안 뿌리죠? 그럼 뭐 바로 가봅시다. 너 피자 만든다는? 뭐라고? 안 들려? You make pizza 하면 되죠. 뭘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You make pizza. You make pizza. 두가 이렇게 딱 숨어 있네요. 여기는 양념 안 뿌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 보냐?
양념 뿌릴까 말까?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넌 피자 만들 수 있다? 뭐라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딱 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 누가 유가 can make 하면 되죠. You can make pizza. 오케이, 너는 만든다는 you make였는데 거기다 양념 캔을 뿌려서 you can make 하니까 너는 만든다가 너는 만들 수 있다라는 뭐를 표현하는 게 됐다. 능력 됐습니까? 뭐뭐 할 능력이 있다. 피자 만들 능력자일세. 능력자 피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세.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고 뒤에는 뭐뭐 하다가 꼭 와야 된다 했습니다. 다음 표현. 너 피자 만드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만든다. 너는 만든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 make. 그렇죠. 너는 만든다. You make. 양념 안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만드니? 그렇죠. can은 아무 관계가 없어. Do you make? 그럼 문장 완성. Do you make pizza? Do you make pizza?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더라? Yes. 네, 너 피자 만드니? 그랬더니 피자 만들면 그래 누가 피자 만든다고 그래요? Yes, I make pizza. 그리고 make pizza 귀찮으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 do. Yes, I do. Do you make? 했더니 do you make? 했더니 yes, I do. 만들지 않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No, I don't make pizza. 됐습니까?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야. 양념치 아니고 하다시 문장할 때 Do you make pizza? Yes, I do. No, I don'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피자 만들 수 있니?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는 뭐부터 만들어볼까? 너는 만들 수 있다부터 만들어볼까요? 너는 만들 수 있다. You? 그렇죠. You can make. 양념 들어가야죠. 그렇죠. 너는 can make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너는 만들 수 있니? 네. Can you make pizza?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는 묻는 말 할 때 이거 하다시니까 안에 두 들어 있었는데 두 꺼내야지 했는데 자 너는 만들 수 있다가 여기 있었죠 can이. 그쵸? 그럼 두가 이렇게 나가려고 봤더니 캔이 아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서 계속 쉬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make pizza?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만들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I can make pizza. Yes, I can. 만들 수 없으면 No, I can't make pizza. Can you make pizza? Yes, I can. No,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열 문장 했네, 드디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